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거 바로 이겁니다. 짜잔, 제가 또 책을 샀습니다.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몸을 위한 결론이라는 김원영 작가의 책인데요. 김원영 작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제 변호사인데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다라고 여기도 써있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작가, 공연 창작자로 살아간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격당한 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가 어떤 그렇게 시각으로 바라보는 뭐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변론, 약간 변호사의 어떤 직업적인 그런 걸 삼아서 변론이라는 그 뉘앙스로 책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몸을 위한 변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새겨진 평범한 질서를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닫혀있던 세계가 열릴지 모른다. 평등한 무대를 여는 기이한 몸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마 또 장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이 돼서 신간이요.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고 김초엽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름다움과 탁월성의 기준을 어떻게 전복하고 확장하며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인가? 김원영의 질문은 무대 위와 아래, 안과 밖을 유연하게 휘저으며 나아간다. 동시대에 김원영이라는 작가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페이지 수는 한 340페이지 약간 넘는 그 정도의 책이고 역시 또 책이 이쁩니다. 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원영 작가가 이제 공연 창작자로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사진들도 곳곳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재미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김원영 작가가 쓴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빗속으로 그래서 외줄 위에서 프릭쇼, 시선의 안과 밖, 병든 몸들의 춤, 닫힌 세계를 열다에는 장벽이 없는 극장,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물 베켓, 그게 맞겠죠? 무용수가 되다. 봄의 폭발, 춤의 민주주의, 무용수 되기. 실제로 제가 알기로 김원영 작가가 무용수로도 활동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무용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하실 텐데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감동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인트보다도 아 정말 열정적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떨어진다, 뒤처진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저희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고 그 장애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함을 해소만 해줄 수 있으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동등하게 위치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고 역시 김원영 작가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서 리뷰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댓구와 지금까지 김원영이었습니다. 안녕.